안녕하십니까. 골드 알로에 농장입니다. 보통 우리 고객님들이 이렇게 박스 형태로 알로에를 받게 되죠. 오늘은 이 알로에를 잘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알로에 이제 보관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. 첫째는 상온에 펼쳐서 보관하시고요. 두 번째는 냉장고에 보관, 세 번째는 냉동고에 보관이에요.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는데요. 그럼 하나씩 알아볼까요? 첫 번째로 상온에서 보관은요, 보관 기간이 약 한 달 정도 가능해요. 상온 보관의 장점은요, 생 알로에의 온전한 상태를 가장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알로에는 통풍이 잘 되고 그늘진 상온이라면 어디든 보관이 가능한데요. 조건에만 맞는다면 베란다나 식탁이나 테이블 등 어느 곳에서나 보관이 가능해요. 단점은요, 팩이나 음료 등 시원하게 사용하실 경우에 냉장고에 미리 넣어두셔야 하는 점이에요. 그리고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. 알로에에서 황색 수액이 흐르기 때문에 바닥에 신문지 등을 꼭 깔아주세요. 두 번째로 냉장고에 보관인데요. 약 한 달 정도 보관 가능해요. 김치 냉장고나 냉장고에 보관하는 방법인데요. 장점은 시원한 상태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. 냉장고 여유 공간이 없으면 토막내서 보관해도 괜찮아요. 단점은 장기간 보관하면 알로에 껍질에 액체관이 터져 알맹이에 황색 수액이 스며들 수 있어요. 그래서 맛이 쓴맛으로 변할 수 있답니다. 다만 이 경우에는 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드셔도 괜찮아요. 주의하실 점은요, 상온 보관과 마찬가지로 황색 수액이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용기 안에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. 세 번째로 냉동실에 보관인데요. 약 세 달 정도 보관 가능해요. 1회 섭취량씩 손질해서 냉동실에 보관하면 되는데요. 장점은 보관 기간이 길고 필요하실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사용하시면 된다는 점이에요. 단점은 생 알로에 특유의 끈적한 겔에 조직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. 생 알로에 보관 방법 세 가지와 각각의 장단점을 알아보았는데요. 그럼 우리 골드 알로에 농장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보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일주일 안에 사용하실 양은 냉장고에 보관해 주시고요. 나머지는 상온 상태로 보관해 주세요. 이 방법은 생 알로에 원래 상태를 가장 오래 유지해 주고 시원한 알로에를 빠르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. 지금까지 알로에 보관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.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